예, 2024년 4월 첫날 교정 현반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가라는 성경은 솔로몬의 저자죠. 솔로몬.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세 권의 성경을 썼는데 젊은 시절에 쓴 성경이 아가서,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 그 다음에 최전성기에 썼던 성경이 잠언, 지혜의 책, 그 다음에 노년에 그 인생을 반추해보면서 썼던 성경이 전도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 잘 의미가 있죠, 그죠? 젊을 때 아가서, 또 작년에 때 전성기 때 잠언, 그리고 인생의 전체를 정리하면서 돌아올 때 썼던 성경 전도서. 아가라는 성경의 뜻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그 뜻이고, 영어로 봐도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라는 성경이 성경의 어떤 권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됐죠. 왜냐하니까 아가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경으로 권위가 있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계속해서 아가서를 묵상하는 전통이 있었고, 또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여기에서 노래한다.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 영적 의미를 가지는 성경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아가서는 사랑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랑 연결되는데, 사실 요즘 사랑이란 말이 같은 단어지만 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린 때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사랑인데 요즘은 앞에다 또 참사랑, 찐사랑, 진짜 사랑이 뭐냐를 붙여야 될 정도가 됐죠. 예. 진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란 말은 그 의미적으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계한다면 함께 있는 게, 함께 있는 자체가 기쁨이고, 또 사랑은 어쩌면 과정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죠. 그냥 있는 자체가 귀한 거지 함께 있어서 뭘 얻겠다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수단되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하고 사귀어서 뭔가 이익을 취하겠다, 그게 깔리면 사랑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체가 귀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체가 내 마음을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한다, 그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어제가 그 교회력으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었고, 십자가와 부활,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의미있고 또 기독교만의 가장 특화된, 가장 그 중요하고 어떤 신앙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한쪽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의 생명값을 들여서 우리를 구하신 그 사랑의 증거죠. 그리고 부활은, 사망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무능한 사랑,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모두를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랑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만 강조되고 부활이 희미해진 것도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서 십자가만 고민하고 늘 울고 괴로워하고 죄송하고 그걸로만 멈춰서도 안 됩니다. 반면에 십자가 없는 부활만 강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마치 그 새의 두 날개처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게 같이 가야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다른 이름은 함께. 오늘 본문에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혼자 좋은 곳에 가서 굉장히 맛있는 걸 먹으면 눈에 밟힌다 그러죠. 또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을 구경하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참 좋다도 있지만 그 다음 이어 드는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과 식구들이랑 아내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오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누리는 거 모든 것 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없다는 게 거의 사랑의 속성이죠. 그래서 뭐 학교로 보면 우리 쌤들은 좋은아 싫으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함께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괴롭죠. 떠날 수도 없고 내가 떠나갈 수도 없고 같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그 공동체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천국, 주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는 일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4월 첫날, 뭐 옛날부터 4월은 자네를 한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시절이 짧아서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4월 한 달도 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좀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